가수 김다현의 새로운 노래가 다가오는 4월 더트로쇼의 주제곡으로 선택되면서 김다현은 빠르게 팬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더트로쇼의 방송 역사상 이번이 처음으로 한 곡이 주제곡으로 선정되고 이렇게 화려하게 홍보되는 일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김다현의 새로운 곡을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삼기로 결정한 것은 자신감과 높은 평가를 보여줍니다. 김다현에 대한 관심은 주제곡으로 선정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광판 광고부터 버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이 뛰어난 여성 가수의 등장을 놓칠 수 없습니다. 많은 팬들의 기대 속에 김다현은 새 앨범을 소개하기 위해 단 하루 만에 30분간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팬들의 기대와 흥미를 더욱 증폭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진전으로 인해 김다현이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팬들과 프로그램 제작진들의 기대와 신뢰는 그녀의 음악적 경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성공을 거두는데 큰 자극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곡의 빛나는 발표와 더트로쇼의 관심 덕분에 김다현은 팬들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관심도 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재력 있는 얼굴로 인식되며 앞으로 음악 트렌드를 선도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높은 평가는 김다현에게 영광뿐만 아니라 음악 경력에 대한 노력과 헌신에 대한 큰 격려가 됩니다. 이는 그녀가 전 세계적인 시청자들과 함께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김다현의 이번 신진 과정은 그녀의 경력에 밝은 빛을 더하면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트로트 음악의 매력과 영향력을 입증합니다. 그녀가 더트로쇼 4월호에 주목받는 주인공으로 선정된 이번 발표는 그녀의 자기 발전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는 데에 대한 그녀의 관심과 결의를 더욱 높였습니다.